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부산을 방문해 남북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KNN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리퍼트 대사는 우리나라와 사드 도입을 긴밀히 협의 중이며 부산 경남 지역민들의 비자 발급 불편 해소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는 KTX로 부산에 도착한 뒤 곧바로 KNN을 찾았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K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의 남북 관계에 대해 미국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산 기장도 입지로 거론됐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as an alliance, I think we felt it was prudent to at least start formal consultations as to whether a THAAD battery is necessary in the wake of these increasing missile and nuclear threats posed by the North. 최근 민감해진 한중 관계에 대해 미국도 중국 측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의 미 문화원 폐쇄에 따른 비자 업무 등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long term, I think we're taking a hard look at if we can add manpower down here to the presence post, and over the longer term, potentially add consular services. So this is something we are very focused on in Seoul in trying to improve the services we are offering down here in this big important city of Busan. 리퍼트 대사는 이 밖에도 주한 미 해군 사령부 이전과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가 한국에 부임한 뒤 부산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리퍼트 대사가 남북관계와 부산 경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물 포커스는 내일 아침 뉴스인 모닝와이드 시간에 방송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